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과 시달림을 당해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충격인데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하루 만에 14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 한 분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요. 돌아가신 분의 그 근무실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더라고요. 네. 네. 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서요. 네네. 아, 예, 제가 집에 있는 아이 스케치북에 근조라고 이제 글을 써서 네. 네, 그걸 뜯어서 경비실 유리창에다가 붙였거든요. 네, 네. 네, 뭐 향초 3개랑 국화꽃이랑 이제 테이블도 없는 상태로 처음에는 갖다 두었어요. 근데 네. 시간이 갈수록 추모의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국화꽃이랑 카네이션, 뭐 화분이나 막걸리 음식 이런 것들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추모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네. 분을 포함해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은데요. 주민들과의 공감대나 그동안 여러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추모글들이 많이 붙여있지는 않았을 텐데 주로 네. 어떤 얘기들이 써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많은 거는 고맙다는 인사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워낙에 친절하게 대해주셨다는 게 그 추모의 글들 한 줄 한 줄에서도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노고 덕분에 편하게 지냈다는 것,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 미안하다는 말씀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명복을 기원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입주민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던 분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주차 문제가 일단 발단이 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저희도 이제 저희 주민들이 두 분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5월 3일이거든요. 아, 좀 늦었군요. 5월, 네네. 네, 5월 3일 경비실 입구 쪽에서 이제 소란이 있으면서 그 소란 때문에 주민들 몇 명이 가서 사연을 듣게 되면서부터 아, 이게 벌써 이제 열흘도 넘게 그렇죠. 네. 전부터 이런 충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보니까 경비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21일 날 평행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 주차를 네. 하는데 그 자신의 차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졌냐고 하면서 그 주민이 나와서 항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 경비원은 죄송하다고 그럼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또 뒤로 가서 다시 미는 과정에서 네. 이제 더 주민 더 화를 내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사표 써라 뭐 또 관리소 측에는 왜 해고를 안 하냐 이러면서 네. 계속 이제 근무를 하신 날마다 거의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경비 아저씨께서는 호소를 하셨어요. 네. 이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21일 당시 처음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 폭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코뼈가 부러진 정도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아저씨께서는 네. 부인께서는 27일경에 아, 27일에 네. 네. 그 전에도 하여튼 27일 되기 전에도 어쨌든 5월 3일 저희가 알게 되기까지 몇 네. 차례의 충돌과 그 관리소로 끌려가는 일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네네. 호소를 했었고요. 네. 이해한 거는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27일경에 좀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경찰을 찾아가 자기가 이렇게 맞았고 네. 그래서 그 때린 사람을 잘 고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네. 혼자서 찾아가서 법적 조력 없이 그냥 밝혔던 걸로 네, 네.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인가요? 아, 아니요. 그래도 그 5월 3일 날 사태를 인식하고 5월 네. 4일 날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명의 주민들이 일단 관리소장,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셨다고 들어서 그 네. 경비원한테. 왜냐면 경비원이 관리소장 앞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은 왜 해고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다고 해서, 아, 그럼 관리소장님은 이런 일을 알고 계시겠구나. 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네. 를좀 묻기 위해서 5월 4일 날 당장 찾아갔었고요. 그래서 네. 관리소장님한테도 이 아저씨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날 밤에 또 아저씨 그 고인께서 네. 자기가 죽어야 이 억울함이 풀린다라고 아. 하시면서 자살 시도를 하시려는 걸 주민들이 말리고 그 병원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었는데 긴급하게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네네. 몇몇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노인정에서 전부 다 같이 주민회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네. 그때 많이 이제 공유가 됐었어요. 공유되면서 네. 주민들 안에서 나온 얘기는 전부 이 아저씨를 살려야,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네네. 그리고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더 나쁜 일로 비화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나 이런 소송에서 필요한 탄원서를 주민들이 같이 써주자. 네네. 그리고 당장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위로금이나 이런 거 어떻게 마련할지 앞으로 논의를 하자. 네네. 그리고 산재, 이건 산업재해인데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자. 네. 이런 결정들.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감수하고 일자리를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실 때까지 네. 일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 이런 것까지도 주민들이 다 합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공유를. 있었네요. 네, 네. 그날 하루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었고 그걸 전해들은 뭐 아저씨 고인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분 성격에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거 너무 죄송하다고 자꾸 뭐 말씀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래도 이런저런 그 법적인 대응 과정이나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 네. 좀 두려움도, 울, 네네, 그런 네, 두려움이 되게 있으셨던.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절대 다수는 굉장히 선량하고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민들도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추모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참 훌륭하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일부 이제 그런 댓글이나 이런 데서 네. 뭐 주민들도 공범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심하게, 그런 반응보다는 어떻게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을까. 그렇죠. 와, 그리고 소위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착한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만은 좀 없는, 갑들이 무슨 개과천선하길 바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너무 선량한 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이셨고요. 이어서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연결해 봤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인의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형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황이 정말 없으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취재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지난달 21일에 주차 문제로 이제 시비가 처음으로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동생분께서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아, 제가 이제 그 21일 날그저 주차 문제라고는 얘기를 않고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했는데 네. 그 차주가 와가지고 이제 구타를 해서 시계가 떨어지면서 얼굴 맞아서 얼굴이 부었다. 그 부어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고 그래서 참 힘들다. 에? 네네. 정신이 나 맞았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21일 날하고 22일 날 이제 왔습니다. 네네. 22일 날 와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와서 그 퇴근하면서 꼭 아침 식사를 먹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네가 경비고 그 입주민이 그랬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면 같은 매일 보는 분이니까 웃으면서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네. 그러니 하고 그냥 지내자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21일 날 이제 때리면서 경비원을 그 경비원은 근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네. 가면서 네가 내 모습인데 내가 너 월급 주는 사람인데 네.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면서 너 사표 써. 그래가면서 관리실을 꿇고 들어갔답니다. 네. 관계를 밀쳐가지고 네. 관리실을 꿇고 들어가는데 이제 관리실에서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사람을 응? 아이 무슨 명분이 있고 일도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그 사람을 사표를 받는 것이지 그렇죠. 의당이 자기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근무에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표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내려와서 이제 근무를 섰답니다. 그날. 네. 그날 근무를 섰는데 20도 5일 날 이제 홀수금이니까 25일 날 근무를 이제 들어갔답니다. 네. 들어가는데 11시 한 40분, 50분 경에 네. 이제 지나가면서 야, 이 자식아, 너 지금도 안 그만뒀냐? 네. 너 얼마 그만둔다고 하더니 왜 여기 또 있냐? 네. 갈 데가 그렇게 없냐? 입주민 폭언을 같은 계속, 자식아. 네, 폭언을 계속 그렇죠. 퍼붓군요. 네. 이제 첫날은 구타를 하고 네. 두 번째 날은 이제 언어폭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보고 써도 살수 있는 사람이 아이 그 모욕을 당하다 보니까 참 너무 비굴하고 힘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나이차가 10년 차이 나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꾹 참고, 이제 왔답니다. 꾹 네. 참고. 근데 25일날 또 근무하는데 또 그러더라,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응? 네네. 너 아직도 안 그만뒀냐? 예? 이 바보 같은 놈아, 아직도 안 그만뒀냐? 우리 회사에 취직시킬 테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갈 데가 없냐?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렇게 그 사람 말을 들었으니까 일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그대로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면요. 또 그래서 참고 그냥 27일 날 근무를 했답니다. 네. 27일 날 근무를 했는데 그 초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소변을 마려서 네. 그 화장실로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어서 1초도 안 돼서 나타났더랍니다. 그 사람이. 네. 나타나가지고 문을 딱 앞에 서서 등치 큰 사람의 문을 딱 앞에 서서 조그마한 화장실에 가둬놓고 네. 한 10분 이상 때린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가슴 옆 어디 코트가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네. 네. 그래가지고 얘가 사정을 했답니다. 내가 어린 딸 둘이 있으니 하나는 취직하고 하나는 젊은 딸이 있어요. 애가 있으니 걔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맞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사정했대요. 네. 그럼 좀 소변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이 자식아 응? 오줌을 그냥 싸 거기다 그 바지에다가 너는 소변 볼 자격도 없는 아, 새끼야 믿겨지지가 그렇게 않네요, 했답니다. 지금. 그런 게 사람 자체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그런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제가 처우에 따라 그런 요구하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는 못 오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사정사정만 내고 거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맞는 것도 이 공간이 있고 어디 도망갈 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덜 충격을 받는데 네. 그 구속재개가 놔두고 힘이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이 그 나이 먹은 사람을 때렸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압박감을 상당한 가졌겠습니까? 공포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사정에서 10분 만에 이제
나왔는데 이름을 끌고 또 네.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네. 예, 관리사무소로 가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소변을 안 넣었으니까. 네. 근데 문누에 그 사람이 안 넣었지 않습니까? 그 끌고 가서 갱신이 끌고 가가지고 얘가 올라가서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소장님. 저 소변을 이 사람이 때려서 못 봤습니다. 소변을 보고 싶어서 소변을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빨리 가서 소변 보고 오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보고 그래도 이제 그 근무로 나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잡더랍니다. 못 나가게. 때린 사람이 가해자가. 네네. 그런데 그래도 또 이제 그 근무소를 간다고 저 밑까지 내려왔는데 계단 밑으로 내려왔는데 또 자꾸 그 사람 올라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네. 상황이 굉장히 좀 믿기지 않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 폭언과 네네. 폭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분의 어떤 공개적인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 나와서 네. 사과를 해라. 네네. 나는 사과를 하면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돼 있다. 네. 그래서 방송도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또 해봤고 또 우리 직원 우리 저 기자님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나는 안 그랬다고 그러고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고 안 때렸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했답니다.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너무 막 그 교묘하게 그 사람한테 투들고 이제 이거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네네. 아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아까 전화가 왔습니까? 예, 예 아까 전화가 와서 제가 얼마나 반갑던가요. 네. 예? 야, 이 사람 정말 정식으로 사과하는구나 이제는. 네.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제가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하고 따뜻하게 대했더니,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변명만 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안고, 죄송하단 말 한마디 비슷하게 하고, 그, 돌아가셨을 때 그날 올라오고 그러는데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좀 죄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왜 때렸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네. 막 또 이상한 소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사를 하면 다 나오게 돼 있고 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알겠습니다. 나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사과가 없었고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 네. 여전히 부인한 듯한 그런 말씀을 네. 그쪽에서 했다. 가해자 측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지금 그 형님께서 그 원래는 오늘이 발인인데 이 발인 날짜를 네. 미루셨더라고요. 어떤 이유 네. 때문인가요? 아 사과를 꼭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네.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예, 사과를 받고 이 사람이 조금 생각할 기회를 주어서 네. 정말 멋있게 와서 네 아까도 그랬습니다. 전화 왔을 때 그러지 말고 와라. 와서 빙수에 와서 이 사과를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전화 한번 하고 가면은 네. 고인도 네. 사과를 받아들일까요? 사람이 착하니까. 네네. 사과를 받으면 떳떳이 좋은 곳으로 가서 눈 감고 영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뭐 지금은 자기가 뭐 몸도 그렇고 뭐 못 가래 다음 때 다음 조용할 때 만나서 말씀드리죠. 이렇게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 두 따님도 빈소에 함께 계신 상황인가요? 그 네네. 딸 그 사람 네. 사위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친형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